다들 나 돈 벌만하네. 안녕하세요, 코쿠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남편이랑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막 영하 6도 막 그랬는데 오늘만 딱 따뜻하더라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추워지고 오늘 밤에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편이랑 오랜만에 모토 캠핑은 아니고 모토 피크닉 가고 있습니다. 가서 꼬치 어묵탕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날씨가 봄이 되는 게 슬슬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즌 오프가 끝나고 시즌 온이 드릉드릉 드릉드릉 하고 있어요. 남편이 볼륨을 줄입니다. 너무 신났어. 아, 역시 따스운 날에 모토 캠핑이지. 하지만 지금 저는 안에 새겹을 입었답니다. 내복을 단단히 입고 왔어요. 오늘 갈 곳은 김포 쪽인데 차박 성지라나 봐요, 거기가?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가는데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뭐 집에서 꼬치 어묵 끓여 먹어야지. 어제 꼬치 사다가 어묵도 다 끼우고 아주 만반을 준비를 했다고요. 아, 너무나 따뜻. 요즘에 다시 길에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추운데요? 어? 난 괜찮아. 나 완전 후끈한데? 좋겠다. 누가 그러니까 안에 반팔 입으래? 내가 지금 위에는 다섯 겹이거든. 다섯 겹? 어. 그래. 위엔 다섯 겹이야. 아래 둘, 위에 다섯 개. 여기 뭐 묻었다. 어, 여기 엄청, 어? 뭐지? 뭐지? 얼마 만에 타시나요? 한 달도 넘었지? 두 달 돼가나? 두 달 돼가는 것 같아. 방치돼 있던 스바. 나 캠핑 갔다가는 그 뭐지? 세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긴축 전책 중이어가지고 세차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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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님아 노이즈 캔슬링이 1도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아, 저요? 잡음 네. 엄청 들어가요? 바람 소리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어, 정말요? 왜 그러지? 근데 내 거 쉴드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긴 한다. 내 앞머리가 햇볕 속에서 흩날려. 와우, 이 얼마 만에 건너보는 대교인가. 흔들흔들 무서워. 천천히 갈. 우와, 바람 무서워. 우와, 흔들어. 오, 나 진짜 완전 밀려. 엄청 밀려. 오, 무서워.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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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 말 안 들려? 뭔 바람 소리만 들리는데 뭐라 그랬어? 나 아까 대교에서 죽을 뻔했어. 나 뒤에서 계속 막 흔들리자고 막 하는데 오빠 엄청 쏘고 갔어. 나 별로 안 쐈는데? 나는 그 정도. 우와. 좋구만. 아무도 인사 안 해줘. 아무도 인사 안 해. 나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와? 만져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무시하냐, 그린고? 그린고 무시하냐고! 가자. 오, 남호 조하열! 겨울 내내 60km 언더로 탔더니 너무나 빠르다. 추워! 다섯 겹 입으셨다면서요?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 아니, 윈드실드도 있으시면서. 아, 추워! 포토홀. 체크, 체크! 웁시, 취소. 취소. 응? 취소! 영어로 해, 영어로. Cancel. 발음 좋았어. 근데 얘는 한국어로 대답했어. 할리 아저씨들이 아니었어. 야,
야 가자. 우와. 아. 걸어가 야야 쓰러졌다. 우와. 오. 추워. 춥다 생각하면 계속 추운 것이야. 안 추워? 그래. 추워. 여긴 눈이 안 녹았어. 근데 아무도 뭘 안 하는데? 뭘 해도 되는 건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우와! 어허... 4월까지 들어가지 말래. 일단 다 끄고 대체 K. 끝에 도착했고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꼬치와 무탕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해왔습니다. 야심이자 꼬치. 남으면 다시 담아가면 돼. 이거 텃박스에서 물티슈 좀 꺼내줘요. 근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꼬치 엉터 해먹고 집에 갈 겁니다. 짜란! 저희 캠핑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집에서 새 숟가락을 챙겨왔어요. 라이프 하시는 거 아니지? 대추 소스를 하나만 딱 넣어주세요. 오 따뜻해 따뜻해. 오 따뜻해. 뭐야 뭐해? 손이 얼어가지고.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니까, 긁어가지고. 괜찮았겠다. 고기를 안 먹으니까 더 이런 걸 해먹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한번 같은 그냥 고기 구워 먹었지. 양념장 하나밖에 안 가져가가지고 시끄러울까봐 걱정. 전혀 즐겁지 않네. 딱 맞지 않아? 여러분 시즌 온 취소. 너무 추워. 여러분 이게 캠핑처럼 와갖고 피크닉을 하고 가는 거를 캠크닉이라고 하세요. 요즘 캠크닉을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캠핑 장비를 너무 안 가지고 오긴 했지만 오랜만에 좋다. 어 졸려. 너무 졸려. 졸린 눈 알지? 클리어. 어우 좋다. 너무 좋아요. 이 맛에 오토바이 타지. 넘어지지 마. 넘어지지 마.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지 마. 여러분 근데 아직은 캠핑 가서 이렇게 노닥노닥 할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텐트도 안 챙겨오고 그래가지고 더 그런데 또 봄이 오고 그러면은 제대로 캠핑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작년에 오토캠핑이랑 모토캠핑 장비 다 사놓고 몇 번 가질 못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자주 다녀보려고 해요. 이렇게 일반 안 하고 무박으로 피크닉 가는 거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피크닉 재밌네요. 한 끼만 딱 챙겨오면 되니까 준비물도 간소하고 아주 좋네요. 여러분 저희 1만 킬로 달성했습니다. 커브 1만 킬로. 아주 뜻깊은 라이딩이구먼. 이제 정말 중고로 팔지도 못하겠네요. 1만 킬로가 넘어버렸으니 원. 여러분 엄청 막히네요.
이렇게 막히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뭐 별거 없던 캠크닉 영상이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